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자, 최근에 팔씨름계에서 새로운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팔씨름계 전설 대부이자 레전드 존불쟁크 선수가 복귀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자, 우선 미국의 시합장의 전경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한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확실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경기를 하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합니다. 보면서 존불쟁크 선수 뭔가 이제 좀 차분한 그런 모습에서 연륜과 경쟁이 느껴집니다. 정말 여성 선수들도 이 스포츠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많이 보더라고요. 뭐 한국에서는 이런 거 이제 경기하면서 이제 몇몇 분들만 이제 지인들이라든지 관계 있는 분들만 왔었는데 참 문화 차이가 큰 것 같더라고요. 존불쟁크 선수 터덜터덜 그냥 안방에서 건너방 건너가듯이 갑니다. 이제 시합 직전에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을 맞추고 있는 건데 그냥 너무 편해 보여요. 네. 아이고 이제 우리 집에 온 사람들 이제 초대해서 뭐 인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존불쟁크 선수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한국 왔을 때 질문했어요. 이제 팔씨름이 이제 실력이 떨어지고 혹시나 이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정말 즐기겠다, 평생토록 즐기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참 와닿는 얘기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카잔 선수와 손을 붙잡고 있고요. 자, 제가 요 부분은 시합 전이긴 한데 조금 분량을 집어넣었어요. 이제 팔씨름에서 손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예고요. 존불쟁크 선수가 지금 그립을 풀었는데요. 지금 카잔 선수가 엄지 쪽 포인트 상당히 올려 잡고 있고요. 예, 너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기서 밀리면, 특히나 첫 판에서 밀리면 나머지 경기에서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레퍼리스 그립을 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심판이 저렇게 조정하고 있을 때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첫 판 시작합니다. 와, 존불쟁크 선수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정말 강한 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존불쟁크 선수가 진짜 세요. 근데 저기서 저렇게 슬립 포지션으로 업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크고요. 자, 존불쟁크 선수 특유의 그 팍팍 치지 않는 그런 어떤 지긋한 이렇게 뭐 온돌방 같은 그런 팔씨름의 스타일인데 저기서 또 갑자기 확 치고 나오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일종의 반전 매력이죠. 여전히 그런 스타일 보여주면서 엄지 포지션이라든지 기타 포지션에서 상황을 읽고 좀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일부러 조금 바깥으로 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포지션을 잡고 위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존불쟁크 선수, 이야 보십시오. 얼마나 이 부드러운 연기예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 포지션에서 엄지축으로 잡아놓고 사이드로 전환하면서 바로 넘겨버리는 존불쟁크입니다. 에르골프 선수, 존불쟁크 할아버지의 팔을 주물러주면서 세컨을 봐주고 있고요. 뭐 존불쟁크 선수는 뭐 워낙 잘하기 때문에 뭐 또 다른 뭐 이런 조언이나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강렬한 스트랩을 메고 두 번째 판 진행합니다. 이미 존불쟁크 선수가 한판 가져갔기 때문에 카잔 선수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가죠. 와, 진짜 셉니다. 카잔 선수의 그립이. 와, 존불쟁크 선수 엄지가요 진짜 무슨 발가락보다 더 두꺼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렇게 존불쟁크 선수를 압도하는 카잔을 보면은 정말 이제 손과 이런 손목 자원이 좋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짐작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존불쟁크 선수 디펜시브 포지션, 저 특유의 포지션이 상당히 강한데, 와, 저기서 어거지로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데드 포지션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도 이뤄냈고요. 저렇게 포지션과 방향 그리고 기술이 순차적으로 변환되면서 연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받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빈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고 승리를 조금 더 손쉽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되죠. 아유, 배드 조금 나오셨고요. 왠지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존불쟁크 선수 다시 마지막 경기 들어가는데 자, 그립에서
카자 선수가 상당히 세서 그런지 조물장 선수가 좀 지쳐서 그런지 심판의 손 그립 파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제 제가 몇 달 있다가 마흔이 되는데요. 저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조물장 선수 잡고 들어갑니다. 와, 카자 선수 성공 놓치지 않아요. 워낙 존불쟁크 선수 엄지 기전이 좋아서 저기서 더 들어가길 못하는 거야. 그치? 카잔 선수가 절대 약한 게 아니고요. 엄지를 기반으로 한 저런 존불쟁크 선수의 특유의 그 사이드, 아주 강력한 사이드, 존불쟁크 선수의 특기이죠. 그 사이드에 막혀서 지금 카잔 선수가 예, 한번 넘겨라, 하고 있다 넘겨라, 뭐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사실 경기는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난 건데 존불쟁크 선수가 아주 강력한 어택을 하고 카잔스 끝까지 버팁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카잔 선수는 예, 뭐 필사적으로 이기겠다 그런 느낌보다도 사실 존불쟁크랑 저렇게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큰 영광이에요. 예, 정말 큰 영광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실력을 또 함께 부딪혀 본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존불쟁크 선수 승리를 가져가게 되고요. 야, 저게 어떻게 또 예선을 바라보는 존불쟁크 선수의 팔입니까? 펌핑이 되었다 치더라도 현행 못지않은 그런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근력이라든지 지구력의 저하는 두드러질 거고요. 그런 모습을 좀 경기력으로 커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촬영하는 사람이 끝난 사람을 상대로 저렇게 막 물어보는 거 사실 이긴 사람은 반갑지만 진 사람은 좀 달갑지 않거든요. 표정에서 약간 드러나죠. 어쨌든 존불쟁크 선수는 이제 강력한 그립과 이 손목에서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카잔 선수는 강력한 사이드 프레셔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정말 훈훈해 보이죠. 다른 날 팔씨름 설명드리는 그런 영상들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0days.